예, 홍익학당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홍익선언 또 맡고 있는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경허선사 100주년, 열반에 드신 지 100주년이죠. 그 연도 보시면 아시겠죠. 19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든지 100주년이라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우리도 좀 뭔가 기려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견성 콘서트가 있어서요. 저희는 또 저희 식대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분이 남기신 어떤 선의 핵심들을 한번 음미해보고 같이 수련해보고 이 자리에서 같이 느껴보는 게 제일 뜻깊은 어떤 기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 나온 내용들은요, 글로 보시려면 한국 큰 스님에게 배우는 마음 챙김의 지혜 100에 제가 뽑아놨던 것들입니다. 글로는 제가 다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나누고 또 우리는 말만 하지 않잖아요. 바로 같이 여기서 또 여기 나온 내용들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글은 지금 경허 스님의 글이고 말이지만 여러분이 느끼셔야 할건 여러분의 참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참나를 느끼셔야 경허 스님하고 대화가 소통이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된 사람들이 경허 스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덜 만족스럽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라도 제 글을 보고 누가 참나를 깨치신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경허 스님이 이 과거랑 현재와 미래는 계속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깨어난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나를 찾는다면, 경허 스님의 또 업도, 경허 스님의 공덕이 되죠. 경허 스님이 또큰 선업을 지으시는 게 되니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서 같이 좋은 업을 계속 지어가는 게이 우주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경허선사는요, 제가 여기 소개글도 한국 큰스님 마음챙김의 지혜 100그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한국 선불교의 불씨를 다시금 부활시킨 중흥조인 대선사이시고요. 어려서 이제 청계사에 출가하셨는데요. 불교와 더불어 유가, 도가, 제자백가 등이니까 보통 위인들은 보통 뭐 하나만 하지 않죠. 여러 개를 같이 하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영성지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영성지능이라는 건요, 최근에 어떤 다큐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직관하고 통찰하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자백가니 유교니 불교니 뭐 도교니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질, 우주의 본질에 대해 다룬 거거든요. 영성지능이 높은 분들은 이런 철학적인 글을 자기 얘기 마냥 쉽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재밌게 봤다 그러면 나머지도 재밌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억지로 뭐 머리가 좋다 이런 IQ가 좋아서 이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책을 외우고 안 외우고랑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또 이런 분들이 머리도 좋으면 경허 스님처럼 되죠. 경허 스님이 경 배우실 때 아침에 좀 보고는 주무시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원래 강백이셨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종. 불교로 치면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고의 교수로서 활약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그 경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경 보실 때 남들은 하루 종일 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 배운 건 그날 다 외워야 되는데, 좀 보고 주무신대요. 물어보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영성지능도 좋은 거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IQ가 좋아서 저러나 보다 하면 안 돼요. 영성지능이 떨어지고 IQ만 좋으면요, 하버드 나와도 말못 가립니다. 말을 못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계기가 오죠. 안 그러면 이제 단순한 어떤 학자로서 끝냈을 겁니다. 글만 아는 학자로 끝냈을 텐데 동학사에서 제자백가니 유불선을 다 아니까 강의를 정말 잘 하시는데 어느 날 그때는 요즘 드라마 있죠. 닥터 진인가요? 거기 보면 그때 당시를 다루고 있죠.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요. 한 마을에 사람들이 궤질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 당시 궤질이라고 하는데 콜레라죠. 한 번씩 쓸면요, 그냥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증산도나 동학이나 다그 궤질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합니다. 그분들의 경, 그 당시 나온 경들을 보면요, 궤질이 창궐해서 휩쓸 것이다. 요즘 사스 이런 거랑 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체감하는 그 콜레라라는 거는 한번 뭐 대책이 없이 한 마을이 싹싹 죽어나가니까요. 그냥 막 죽어 쓰러지는 그런 정도의 충격으로 귀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그럴 일이 이제
이제 많이 드물어졌다가 최근에 사스 니모니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또 공포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피할 바가 아니다. 그 당시엔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괴질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을을 한번 지나가다가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자기가 경으로는 생사를 초월했다 이런 말을 쉽게 하고 다녔는데 실제 전염병 도는데 갔더니 깜짝 놀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애고가 그걸 못 감당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책 봐가지고 이건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동학사 다시 오셔가지고 책 다 패하고 참선에만 들어가신 겁니다. 화두를 잡으시고 한 석 달간 뭘 잡으셨냐면요. 용 이때 그 유명한 얘기죠. 송곳 밑에 받치고 나무로 괴가지고요. 송곳을 받쳐서 탁 하면 찔린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것도 하다 보면 요령이 난대요. 주무시다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예, 주무시다가도 이쪽으로 송곳을 피해서 자는 어떤 그런 인간이 뭐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견성을 하시는데 뭘 잡으셨냐면 영운선사의 어떤 화두인데요.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쳤다. 요 화두를 품으신 겁니다. 이 느낌 오십니까?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쳤다. 이걸 말로 풀지 말라고 하죠. 화두는 말로 풀시면 안 되고 예. 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참나를 자각할 수 있어야 화두에 대한 최선의 답입니다. 멋진 멘트를 알려줘야지 뭐 박수라도 칠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전에 이 멘트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참나가 성성하게 드러나면 대화가 소통이 된 겁니다. 대화가 성공한 거죠. 이 화두라는 것도 대화입니다. 말로 한 거는 다 대화예요. 이 선사 영훈 선사가 던지고 싶은 말을 지금 들으셨나요? 들으셨다면 내면의 참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귀의 일이 닥치지 뭐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치는 게 우리 에고사입니다. 에고가 이렇게 굴러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요. 어느 일이 끝나고 다음 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끊어버릴 거냐는 겁니다. 모른다 하시면 그냥 끊어져요.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쳤으면 말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나귀의 일이 닥치겠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끝없이 꼬리에 물고 갈 뿐이고 제가 자주 든 비유로 비행기가 활주로만 계속 달리고 있는 격입니다. 바퀴를 땅에서 떼야 날아오르는데 바퀴를 뗀다는 게 뭐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에고와 접속을 끊으시는 비법이 뭘까요? 에고를 잠잠하게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에고는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다시 일어나는 게 에고기 때문에 이 에고랑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삼매 드는 것도 이거예요. 나는 끝내주는 삼매에 들어야지. 삼매에 들면요 생각이 안 일어나실 것 같습니까? 삼매 한참 들다가도 아 저녁 먹어야지. 아 그거 인터넷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안 끝났는데 말 일이 닥치는 게 우리 에고의 실상이에요. 이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에고의 실상은 이렇기 때문에 단박에 모른다 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경우를 한 30년은 공부할 놈이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화두를 의심했는데 못 푸셨어요. 경어스님이 안 풀렸어요. 안 풀려서 답답해 있는 차에 경어스님 제자의 속가 아버지가 동학사 밑에 사시는데 이처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도인입니다. 유불선 다 통하신 도인이에요. 그 이처사가 그 동학사의 한 스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항명스님이라고 하죠. 그 스님한테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원래 중이 이렇게 시주를 먹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시주 밥 준 그 집 서로 태어나서 빚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시주네 서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린 거죠. 이처사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답을 잘 못하고 아 스님이 그래도 서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사가 바로 뭐라고 하면서 공부한 중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느냐. 서로 태어나더라도 콧구멍이 없는 서로 태어나면 되죠. 이렇게 말했어야지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경어스님이 한참 공부하시는데 이제 일설에는 이처사가 경어한테 가서 얘기해라는 말도 있고 그냥 뭐 가서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제자가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참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는데 말의 일이 닥쳤구나. 그걸 품고 계시는데 답이 안 나와서 헤매고 계시는데 의심은 하는데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갑자기 콧구멍 없는 소 얘기를 탁 들으니까 탁 터져버린 겁니다. 탁 깨어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참나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대로 그 길로 천장암, 천장사라고 하죠. 천장암 형님이 주지로 계신 저를 찾아가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송곳 바치고 1년간 씻지도 않으시고 보림 공부를 하십니다. 이제 참나는 찾았으니까 요놈을 확실히 내 거로 하기 위한 보림 공부를 합니다. 1년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만행을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참나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참나가 내가 자나깨나 절대 어디 안 가고 내 안에 원래 있다는 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노 이후에 보림 공부 보호하고 잘 기르는 겁니다. 애를 낳았으면 애를 기르는 게 보림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콧구멍 없는 소에 왜 터졌을까요? 콧구멍 없는 소는 뭘까요? 보통 소는 참나 그러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말로 해드리면 그런 거군 하지 마시고요. 내면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예,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내면에서 찾으신데 도움만 된다면. 예, 예, 예. 소는 참나죠. 예, 불가에서. 예. 그러니까 이 콧구멍, 예. 이 콧구멍을, 우리가 소를 콧구멍을 뚫죠. 소를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즉, 참나가, 순수한 참나가 에고의 오염이 되는 겁니다. 참나 자체는 오염은 안 되지만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참나가 가려지고 에고에 가려지죠. 예. 우리가 에고가 참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참나가 가려집니다. 근데 콧구멍을 없는 소는요. 콧구멍이 아예 없으니 코를 뚫을 수가 없죠. 예. 에고가 오염시킬 수 없는 그 참나 자체를 말합니다. 사실은 참나는 오염되질 않죠. 예. 우리 에고만 내려놓으면요. 참나는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죠. 에고에 의해서 가려졌을 뿐이지. 그래서 콧구멍,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 하는 거기에서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모른다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고를 놓으세요. 에고를 쥐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요, 코가 뚫린 소입니다. 에고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을. 콧구멍 없는 소가 돼보십시오. 모른다고 하세요. 에고한테 모른다고만 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온전하십니다. 태초 이래로 온전한 그 자리가 그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름만 모른다고 하세요. 예,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느끼시고 가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그 뒤로 이제 여기 보시면 온갖 또 무예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술 고기도 드시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파격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서 제자인 방한호 선사도 그 스님의 도를 따르지 행은 따르지 마라라고 말할 정도로요. 예, 그런 예, 그분 나름의 또 뭐 이렇게 고뇌가 많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말년에는 환속하셔가지고 유관이라는 게 선비들 쓰는 관인데 박난주라고 개명하고 서당 애들 좀 가르치시다가 아주 그 삼수각산을 떠나서 쓸쓸하게 가십니다. 제자들도 돌아가신 뒤에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시체를 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제자가 수월, 해월, 망공, 방아남인데 수월 또 다룰 자 들어가죠. 해월도 다룰 자 들어가죠. 망공도 다른 또 그 법명이 이제 월면입니다. 월면에서 세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수월 스님은 저 위로 가셨고 만주 쪽으로 많이 가셨고 해월 스님은 부산 쪽으로 가셨고 망공 스님은 수덕사에 계셨죠. 덕숭산. 그래서 수월 스님은 상현달, 해월 스님은 내려갔으니까 하현달, 망공 스님은 중간에 있었으니까 또 만월이 보름달이죠. 이렇게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선불교가 중흥을 하죠. 그 뒤로 웬만한 분들 우리가 아는 고승들 다 족복해 보면 다 이분 경어 스님의 제자들 이렇게 되죠. 예, 다 경어 스님 연결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드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한국 불교가 여기 오늘날까지 오게 된 데는 경어 스님 한 분이 이렇게 키운 게 꽤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분 한 분이 되게 귀한 게입니다. 깨달은 분 한 분이 정확히 나오면요. 그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깨어난 분들이요. 불길처럼 이렇게 번지게 돼 있어요. 단 한 분이라도 정확히 깨어나면은 이게 번지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깨어났다는 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불길이 조금 바로 옆으로 붙으려다가도 꺼져버리는 수가. 본인은 조금 탔더라도 활활 타지 않으면요. 옆산까지 불을 못 내요. 활활 타야 온 산에 불을 내고 다른 산까지도 번져나가겠죠. 이렇게 그 이분 한 분에서 이렇게 불길이 번진 거 보면 이분이 참 좀 대단하게 하셨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분이 남기신 법문 중에 정말 좀 같이 들을 만한 것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참날 찬데 도움될 만한 걸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아까 이분이 남기신 제자 네 분이 있죠. 뛰어난 제자 네 분의 핵심적인 가르침도요, 하나씩은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경어 스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며 내용이 이 한국 불교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게,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참나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치는 단박에 깨치나 망상이 여전히 일어나도다. 이 내용을 보면요, 단박에 깨달아 내 본성이 부처와 동일한 줄 알았으나, 여기 도노란 말이 나오죠. 도노수 동불, 도노해서 비록 내가 부처랑 동 똑같지만, 예, 다생 습기생, 예, 수많은 생을 살면서 익힌 습기가 여전히 생생 살아있구나. 이런 내용 때문에요, 도노돈수를 안 했다고 경어스님을 약간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노돈수만 주장하는 분이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도노돈수는요, 참나 차원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나는요, 시공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박에 정확히 깨치면 그걸로 끝나요. 에고는요, 현상계를 살아가는 주체인 에고는요, 에고는 무수한 인과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인과의 결과물은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못 끊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그걸로 알 거 다 알으시고 돌아가시는 게 인과세계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노돈수로 참나자리, 퍼펙트한 참나자리를 깨쳐야 되고, 한편으로는 현상계에서 끝없이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과거 칠불통계라고, 과거 일곱 부처가 공통으로 주장한 설법이 선은 다 하고 악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가지 가르침을 동시에 이해 못하면요, 이게 절름발이 학문이 됩니다. 도노돈수라고 했는데 난 닦을 게 없어. 예, 그런 게 현상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어스님도요, 도노돈수라고 생각하셨다가, 그래서 보조스님이 수신결을 이분이 제자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해월스님은요, 수신결을 암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수신결로 견성을 했고요. 이랬던 분들인데, 경어스님도 처음에는 수신결을 갖다 인정 안 하고요, 점수를 또 해야 된다고? 원래 도노하면 일 마쳤다라는 말을 쓰는데 왜 또 공부를 또 한단 말이냐 해서 보조스님을 비방했다가, 깨치고 난 뒤에 아까 같이 천장하면서 공부 견성 확실히 하시고 난 뒤에는 송광사 가셔가지고 보조스님 명전에서 한 달간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소견이 짧았다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어스님이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보시면, 경어집 진지는 강백에게 답한 노래가 진지는 강백을 만난 자리에서 술 좀 내오라고 한 겁니다. 경어스님이. 그러니까 진지는 강백이, 아니 견성하셨던 분이 왜 술을 못 끊으십니까? 하니까 이 노래를 읊은 겁니다. 단박에 깨달아 내 본성이 부처와 동일한 줄은 알았으나 수많은 생을 살면서 익힌 습기는 오히려 생생하구나. 바람은 고요해졌으나 파도는 여전히 솟구치듯. 예, 풍정 파상용이니 리현, 예, 리현 염유침. 이치는 현 드러났는데, 예, 염은 이제 분별 망상이죠. 망상이 여전히 나를 습격하는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예, 요 얘기는 원래 그 대승기신원에 대승기신원에 어디죠? 수신결에 나오죠.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 있는 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어스님이 지어낸 글이 아니고 인용한 겁니다. 예, 내 상태가 그렇다 지금. 예, 내 참나 자리에서는 부처랑 둘이 아니고 나는 일을 마쳤지만 에고 자리에서는 끝없이 인과세계에서 굴러가는 내 에고 이 개체적 자아의 자리에서는, 예, 지금 여전히 그 내가 과거에 지은 습기가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요 두 개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분이요, 큰 스님이에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를 양족존이라 그래요. 양발을 두 다리 가지신 존귀한 분 한 이유가, 한 다리는 도노돈수의 절대계에 걸쳐놓고 한 다리에는 끝없이 점수해야 되는 현상계에 걸쳐놓고 살아가시는 분이.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팔정도 육바라밀을 끝없이 실천하시고, 절대계 한편에서는 내가 남을 한마디 한 말도 없고 나는 중생을 구제한 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나 자리에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으시면, 중생을 구제할 게 없다 그러면 중생 구제 안 해도 돼? 금강경 잘못 읽으시면요, 금강경에 이게 있어요. 보살은 구제한 중생이 없다. 아, 중생을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게 아니죠. 끝없이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했다는 상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오해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살아간다는 걸 이해 못하면 말이 자꾸 치우쳐요. 현상계에 빠지거나 절대계에 빠져버립니다. 그 중도를 걷는 게 이제 선불교의 핵심이죠.
자, 두 번째, 이 자리는 생생히 살아있고 또렷이 광명하다. 이게 경어집 니우후라고, 니우가 진흙소죠. 진흙소의 노래라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을 텅 비우되 또랑또랑 깨어있고 정이라기 하여. 한문으로 보면 허기심, 그 마음을 텅 비우고 성성, 예, 깨어있게 한다는 겁니다. 성성수일, 깨어있어서 보십시오. 마음이 태양이죠. 태양에서 생겨난 거. 태양에서 생겨난 게 별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태양은 크죠. 별은 작죠. 사실 별들이 태양보다 더 큰 태양들이 많죠. 은하계도 있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것도 일종의 태양이라고 본 겁니다. 태양 빛이 쪼개진 것들. 태양에서 파생된 것들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별이 빛나듯이 빛나고 있는 상태에 깨어있음이죠.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이 유교 선비인데 성성자라고 자는 물건에다 붙이는 거죠. 예, 이렇게 방울을 두 개 허리춤에다가 예, 이렇게 도포 입으셨으면 늘 차고 다니셨죠. 이해되시죠? 요즘 같으면요. 스마트폰에다 뭔가 핸드폰에다가 5분마다 알람을 해가지고요. 알람 울릴 때 딱 멈춰서 난 지금 깨어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 선비들도 이렇게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성성하다. 지금 마음이 또랑또랑하다. 우리말로 하면 또랑또랑하다라도 좋을 거고요. 뭔가 깨어있는 상태죠. 마음이 성성해서 수일이라는 건요. 이건 제가 정일로 번역했는데 정일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같은 뜻입니다. 예, 정수. 두 개 하면 정수죠.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쌀밑절 두 개 썼네.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정수, 마음이 정말 순수하면서 한결같아야 돼요. 이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데 거기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고 거기 잡스러운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도 잡고 교회에서 아버지, 하느님 하는 것도 그겁니다. 예. 화두, 나무아미탑을 다 좋아요. 뭘 하나 대상을 잡아서 본인의 호흡도 좋고요. 바라보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있으시죠.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호흡 명상 10분을 하셨는데 호흡 하나를 바라봐도요. 이게 화두 못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호흡을 갖다가 딴 생각 안 하고 호흡 하나만 보는 게 정입니다. 선정. 호흡을 끝없이 알아차리고 계시죠. 그게 해입니다. 지혜. 정의 쌍수를 하시는 겁니다. 호흡 하나 알아차릴 때. 화두 하나 품으실 때 화두에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화두만 집중하시는 게 선정이고요. 화두를 알아차리고 계시는 게 지혜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제가 성함 모르시죠 할 때 모른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모른다 해보세요. 모른다 하고 내려놨을 때 내려놓는 게 선정이고요. 나는 그 모르는 줄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모른다 한다고 내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모든 어떤 수행은요 같이 닿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호흡에 엄청 집중해야 밤낮으로 호흡에 집중해야 깨어날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핵심은요 그거는 참나를 이해한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거고요. 이 원리를 알고 접근하시면 지금 호흡 한번 잠깐 찰나에 집중하시더라도 거기 이미 참나가 응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숨 한번 느껴보세요. 호흡만 바라보시는 게 선정이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계신 게 참나자리입니다. 알아차림이 지혜예요. 그래서 고요한 중에 알아차린 자가 참나자리이기 때문에 예, 호흡 하나 바라보실 때도 이미 여러분은 참나가 드러나서 하고 계세요. 이 사정을 이해하는 데까지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깨어 계신데 본인이 깨어났다는 걸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이제 그거는 습기 때문이죠. 본인의 습기가 그런 걸 자꾸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이걸 한번 선명히 이해해 보시고 수련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마음을 또랑또랑 깨어있게 하고 정일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선정이죠. 혼미하지 않게 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라는 겁니다. 정신 차림이 지혜예요. 이미 알아차림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호흡 하나 바라보시더라도 모른다 하시더라도 나무아미탑을 하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잡념 안 하고 거길 보고 계시면 이미 참나 자리예요. 이렇게 텅 빈 골짜기처럼 확 트여라. 트이게 해야 된다. 마음이 이렇게 확 트이면요. 그냥 그대로 참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생사가 어디 있으며 깨달음이 어디 있으며 선악이 어디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어디 있겠는가. 참나 자리는요. 이미 퍼펙트한 자리니까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고요한 중에 또랑또랑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그 자리요. 제 얘기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는 그,
그 생각 말고요. 생각이 나오는 그 자리. 알아차리셨으니까 뭔가 말을 하죠. 아무개야 했을 때 알아차렸으니까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대답하기 전에 그 알아차리는 상태. 텅 비어 알아차림. 여기가 참나 자리입니다. 자, 이 참나 자리에 지금 제가 한번 실습하면서 얘기하지 나누죠. 모른다 해보세요. 성함 모르십니다. 성함 모르시죠. 존재만 해보세요. 나는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차리세요. 예,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어딘지 몰라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릅니다. 존재나시죠. 자, 거기에 생사 걱정이 있나요? 생사 걱정도 생각이 일어나야 하죠. 생각 모른다고 하시고요. 어떤 생각도 모른다고 하시고 거기에 생사 걱정이 있나요? 돈 걱정이 있나요? 깨달아야지도 없습니다. 이미 참나 상태인데 뭘 깨달아요? 깨달아야 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번뇌입니다. 지금 성함 모르십니다. 존재하시죠? 이 상태가 퍼펙트한 상태인데요. 아, 이건 참나가 아닌 것 같다. 자, 요게 번뇌 망상입니다. 제일 공부를 방해하는 망상이요.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에고의 생각이에요. 현재 자신, 지금 이 순간에 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에고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그 생각만 빨리 내려놓으시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모른다고 하세요. 거기에는요, 열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요. 그 자리에는 부처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처라는 것도 개념이고 상인데요. 지금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말에 오염되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어도요, 그 자리는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지 제 말 때문에 걸려서 고민하거나 번뇌에 빠지거나 오염되지 않아요. 자, 지금 경허 스님 글을 읽어가는 내내, 그리고 그분 제자 네 분의 말씀을 듣는 내내 이것만 지금 아시면요, 여러분은 여기 오신 보람이 있고, 예, 경허 스님도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데 그 공덕을 지으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성함 모르셔야 돼요. 모르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거긴 고요한데 또랑또랑하죠. 성함 모르십니다.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지금 누가 지금 모른다 하고 계시고 지금 누가 끝없이 지금 아르마리가 돌아가고 계신지. 예. 제 눈을 피하신 분들이 그분이고요. 자, 이 말을 좀 실감나게 이해해 보세요. 그럼 이 말 들을 때마다 깨어나실 겁니다. 그 자리에는 생사도 열반도 없어요. 뭘 해야겠다. 나 깨어나야 되는데 요게 망상입니다. 참나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는요, 태초 이래로 어두워진 적이 없는 깨어있음인데요. 알아차린 그 자체인데. 왜 깨어나려고 할까요? 에고가 하는 소리예요. 다 듣지 마세요. 다만 이 자리는 생생히 살아있으며 또렷이 광명하여 천장에서 밑바닥까지 한꺼번에 관통하는 자리니. 자, 이걸 또 상상하면요. 아, 참나가 우주를 다 구석구석 가 있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참나는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쪼개진 게 우주죠. 참나 안에서 쪼개진 게 에고고 우주죠. 참나는요, 분리된 적이 없는 통으로의 그냥 알아차림일 뿐이에요. 우주적인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자주 들은 설명 있죠. 요, 지금 제가 아무도 모르게 펜 살짝 들었다가 나도 살짝 들었다 놓으면요, 바로 떨어뜨리는 이 자리. 우주는요, 지금 구석구석에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럼 이걸 상상해가지고 우주가 쪼개져서 구석구석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나, 제 참나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주에 한 알아차림만 있어요. 에고 차원에서 보니까 둘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에고대로, 이 물건대로 다 따로 보니까. 그러니까 천장부터 밑바닥까지 다 꿰뚫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하나씩 꿰뚫고 있는 또 다른 개체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애초에 그 자리는 그냥 우주에 꽉 차서 알아차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쪼개지지 않았는데 발끝을 바늘로 찌르면 그냥 아시잖아요. 은하계 저편 소식도 그냥 아는 겁니다. 참나는. 거긴 둘이 아니니까. 우주 전체가 참나의 몸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 저의 에고가 쪼개져서 둘로 느끼는 건데 보십시오. 이 전체 대기가 한 덩어리의 대기인데 거친 비유입니다만 제가 이걸 컵에다가 담았어요. A라고 포장해놨습니다. 또 다른 컵에 담아가지고 B라고 포장해놨어요. 그럼 A의 참나와 B의 참나는 달라 보이죠, 현상계에서는.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른가요? 원래 하나인데요. 참나 자리에서는 둘이 없어요. 요거를 이 현상계의 눈으로 이해하려면은 좀 불편하실까봐 제가 거친 비유지만 든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제 이름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왜 이름 모른다는 게 제일 빠른 법이냐면 몰라 해버리면요. 제 이름만. 저는 그 이미 자연 그 자체고요. 신 그 자체고 불성 그 자체입니다. 알아차릴 뿐이에요. 존재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또랑또랑하고. 그 상태를 리얼하게 느끼고 그 상태를 어디 안 간다는 걸 아신 뒤에는요. 생각하고 말하고 남하고 욕하고 싸워도 그 자리가 안에 항상 있다는 걸 아세요. 내가 항상 이 자리로 살았구나도 아세요. 남이 부르면 이 자리로 대답했고 예, 욕망을 낼 때도요. 이 자리에서 욕망 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욕망에 욕심나는 물건도 알아차리셔야 욕심을 내죠. 예, 뭔지를 알아야 욕심을 내죠. 예, 예, 모든 생명활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한 생명이에요. 그 불성이 우주에는 한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현상계 속성입니다. 현상계는 세 가지 속성을 이어졌어요. 시간성, 공간성, 개체성. 여기를 관통하는 게 연기법입니다. 인과작용.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예, 나와 남이 쪼개져서 굴러가는데 자, 요 세 개만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대로 참나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몇인지 모르십니다. 지금 여기 여기 말고 다른 데 모르십니다. 지금 여기 이름 모른다고 하세요. 나와 남의 구분만 내려놓으시면요. 그건 그냥 참나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게 참나예요. 참나는 밖에서 못 찾아요. 밖은 뭘까요? 우리 밖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지금 마음에 들어와 있는 바깥이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엔 참나가 없겠죠, 당연히. 시간, 공간, 개체성을 떠난 게 있나요? 여러분, 날 둘러싼 밖은 다 이겁니다. 참나는요, 신은 절대 밖에서 못 찾아요.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요걸 내려놓은 여러분의 가장 내면의 알아차림 자리, 거기밖에 신이 없습니다. 예, 신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아시냐 모르시냐가요. 21세기 문명은요.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전 장담하건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문명이 될 거고 그 문명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겁니다. 스마트폰 이건 돈 주면 사요. 물질명은 돈 주면 삽니다. 뭐 돈이 없으면 못 사죠. 그런데 돈 주면 사요. 이거는요. 돈 줘도 못 사요. 자기가 내려놔야 돼요. 돈도 안 들어요. 사실은 돈이 안 들어요. 물질명은 오히려 불평등하죠. 이거는요. 살아있는 물건치고 죽은 물건도 똑같아요. 이거 어떤 물건도 알아차림 없는 물건은 없어요. 우주 모든 존재가 공평하게 갖고 있어요. 단, 인간만이 반조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인간만이 낼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그 생각이 나요. 요 이하로는 못 찾아요. 못 찾을 뿐이지 없는 존재는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모기 한 마리도 알아차림이 얼마나 또랑또랑하고 성성한지 못 잡아요, 제가. 잡으려고 하면요. 제 사각으로 피해요. 눈에 안 보이는. 알아차림이 성성합니다. 우주 만유가. 우리도 왜? 자, 이거 또 분별에 빠지십니다. 모기 알아차림과 제 알아차림이 둘이 아니에요. 한 알아차림만 꽉 차 있어요. 모기의 시공 개체성을 가지고 등장했고 저는 저대로의 개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체성으로 한 생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다양한데 빠져버리면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고요. 탐진치에 빠지는 거고 본래 하나라는 거 아시는 분은 탐진치에 안 빠지고 이 현상계를요. 아까 양다리 붙여라 그랬죠. 절대계의 그런 상태도 알고 현상계를 살아가시면 우리 이 순간순간이요. 현상계가 사사무예라고 그러죠. 현상계 자체가 진리화돼서 지상에서 그대로 극락이 이루어져요. 불국토가 그냥 펼쳐진다는 게 불국토가 이 현상계는 더러우니까 버리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참나대로만 살면 여기가 불국토가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대승불교의 극치죠. 선불교의 극치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걸 좀 지금 바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이 자리에서는 삶도 따르지 않고 소멸도 따르지 않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 자리는 조사니 부처니 하는 그런 자기도 없어요. 부처가 돼야지 조사가 돼야지 그것도 다 상이거든요. 에고의 세계에서만 있는 겁니다. 크게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모든 우주를 다 포괄하며 근데 자 여기서 또 생각하십시오. 우주에 모래알이 아니라 뭐죠? 먼지 같은 우주가요. 우주를 지금 뭐 무한하게 꽉 채웠다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그거는 시간, 공간, 개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나는 그거랑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참나는 쪼개진 적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우주에서 제일 작은 미세한 그 티끌 같은 원자, 분자, 소립자 그 안에도요, 참나가 알아차림이 안 들어있는 경우가 없겠죠. 작게는, 보십시오. 작게는 작디 작은 티끌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크고 작고를 이미 그걸 넘어서 있는 알아차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야, 그거 참 끝내주는 놈인가 보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요. 몸뚱이에 한정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는. 시간, 공간, 개체성에 오염되어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은 에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작고 사이즈가 있고 생각의 폭이 작고 넓고가 있지만 참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여러분 존재 자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체 존재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데 뭘로 보고 듣고 합니까? 에고가 보고 듣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보고 듣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본다는 게 뭔지 듣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닌데요. 하나도. 누가 만든 건가요? 기독교적으로 말해보더라도요. 여러분이요,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게 여러분이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알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져서 살고 있는 거지. 에고는요, 참나가 만들어놓은 이 세계를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작은 자아일 뿐이에요. 에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거는. 땅구멍 하나 에고가 못 조종해요. 심장 뛰는 거 어떻게 못 합니다. 오장육부 못 돌려요.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의 시간, 공간, 개체성은요, 다 그걸 나오는 궁극은 시공 개체성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 거겠죠. 시공 개체성이 있는 거 안은 다 그 아래일 테니까 자, 여러분 안에서 모른다고 하시고 시간성 잊어버리시고 개체성을 놓아보세요. 예, 거기서 만든 겁니다. 다. 여러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철학자 도인 다 자기 안에서만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내 안에 이렇게 있을진데 나만에도 있겠구나 해서 그게 우주적인 신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서양에서 제일 철학자 중에 신을 설명 잘한 철학자가 플로티누스인데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난 내 안에서 찾아낸 신을 만물의 신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을 뿐이다. 평생 내가 한 작업은. 그분도요? 만물에서 신을 못 찾아요. 생각해보세요. 만물에 나아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시공 개체성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찾아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신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기 안에도 이런 게 있고 죽은 돌멩이 안에도 죽어 보이는 우리 눈에는 돌멩이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걸 알겠고 우주에 그게 꽉 차 있겠다는 거를 내 거를 찾은 뒤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 못 찾은 사람은 남의 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자는 우주를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자는 우주를 거짓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요, 우주의 뿌리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 여기까지 얘기가 가는지 모르겠네. 지금 요 짧은 글이지만 이런 말을 하게 만드네요. 저로 하여금. 예. 요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아셔야겠죠. 예. 그래서 좀 말씀을 크게 드렸습니다. 예. 경호수님 얘기를 쭉 따라가 보죠. 세 번째, 오직 참자를 탐구하라. 그 원래 한 글이에요. 한 글을 제가 좀 쪼개놨습니다. 하나의 글인데 대저 이 현묘한 본문을 참고하는 이는 항상 반조에 힘써야 된다. 자기 자신만 보면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맥락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밖에 여러분은 부처를 못 찾습니다. 밖에서 찾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뭐가 여러분 마음에 뭐가 떠오르고 뭐가 보이든 간에 뭔 좋은 생각이 나든 간에 그거를 알아차린 놈이 누구지 하고 바로 보세요. 지금 이걸 알아차린 놈이 누구지? 아, 난 참나가 없는 것 같아. 방금 이 말 한 놈이 누구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한 놈이 누구지? 그 놈이 참나예요. 아,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다고 한 놈이 누구지? 매 순간 반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경어 스님이 화두 잡으라고 안 했습니다. 반조를 하세요. 반조랑 화두가 만나는 그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이먹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 뭐지? 이거 말로만 하시면 못 찾습니다. 간절하게 의심을 해야 찾겠죠. 뭐 어떻게 의심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 뭐지? 정말 궁금해 죽겠네. 이게 뭐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찾아보세요. 실제 찾아보세요. 이게 의심 제대로 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생각이 하나 일어나실 때 그 생각 어디서 나오나요? 찾아보세요. 마음으로. 제 말 누가 알아차리고
지금 듣고 계시나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는 작업이 반조입니다. 찾는 데까지 이어져야 돼요. 뭐지? 이먹고, 이먹고 말만 하고 계시면요. 그 찾아질 리가 없죠. 이먹고 한마디 할 때 진짜로 찾으셔야 돼요. 이걸 탐구한다, 궁구한다고 합니다. 예전 어른들이. 의심한다. 원래 이게 본 겁니다. 본 방식이 이래요. 이먹고, 이건 뭐지? 자, 이 몸뚱이. 자, 여러분 몸뚱이는 사실 시체예요. 그렇죠? 그냥 이건 시체예요. 영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지 정신작용 멈추면 시체예요, 바로. 이 몸뚱이 이게 움직이고 있는 요놈은 뭐지? 그 참나를 묻는 방법입니다. 요 몸뚱이 시체, 이 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은 누구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서 지금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이 움직이는 제일 기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게 반조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법은요. 모른다 하시면 바로 그 자리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해버리면 그 근원이 바로 드러나 버리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반조하라는 얘기나 그 연구하는 마음,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뭐지 이놈이? 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면 탐구하는 마음을 또랑또랑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되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가끔 기분 날 때 탐구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조를 해보시랍니다. 이놈이 뭔, 이놈은 뭔가 하고 자꾸 찾아보시면 간절해지다 보면 마음을 쓰지 않고도 연구가 진행되는 경지, 즉 무의식적으로 찾는 경지가 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꾸 습관적으로 밥을 먹다가도 밥 먹는 날을 찾아요. 이제 자꾸 찾다 보면 자꾸 접속이 되겠죠. 이때 문득 마음길이 끊어지면서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참나 자리를 실제로 밟게 될 것이다. 참나랑 딱 만남을 갖게 될 거다. 예, 이해되십니까? 자꾸 찾다 보면 불순물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가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으로 회광반조가 이겁니다. 빛을 안으로 돌리키십시오. 이게 진흙소의 노래에 또 나온 얘기고 그 밑에 얘기도 똑같아요. 달마대사께서 이르기를 마음을 관조하는 모든 그 한 법이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총괄한다. 마음 관조하는 한 법이. 즉 내 마음만 방금식으로 마음만 찾아내면 관조하면 참나 자리만 찾아내면요. 이 자리가 모든 수행을 다 총괄한다. 자 육바라밀 팔정도 뭐 37도품 좋은 얘기 다 있는데요. 다 참나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참나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모르면 끝입니다. 계율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자 여기 불성자리고요. 이건 에고자리면 에고가 육조단경 할 때도 했는데 에고가 짓는 계정에는요. 에고는 책을 많이 봐야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선정, 명상수련 많이 해야 되고요. 계율 지키려고 엄청 그 뭐죠? 원칙을 정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하루에 담배 한 갑만 피자. 뭐 뭔 어떻게 하자. 책을 꼭 읽고 자자. 뭐 온갖 하는데 잘 안 되죠. 에고가 하는 것들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습기가요. 무의식에 박혀있는 습기가 이걸 좌지우지해요. 평소에 하던 짓이요. 평소에 하던 짓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은요. 마음이 하기가 힘들어요. 습기가. 예. 또 그만큼 해야 습기가 또 습기가 바뀌겠죠. 자 그런데 불성은 어떤가요? 에고는 이렇습니다. 실상이. 불성 차원에서는요. 불성은요. 원래 전지전능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예. 알아차림, 순수한 알아차림이고요. 자, 이 자리에서 바로 나오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여기서 나오는 계정일 따로 얘기하죠. 예, 이 불성 자리는 한 번도 타락된 적이 없고 한 번도 고요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한 적이 없다. 참나가 등장해서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운 거를 이 자연스러운 계정의 자성 계정의 자성 바람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펼쳐지는 보시. 에고가 하는 보시는요. 아, 저 사람한테 돈을 좀 줘야 내가 체면도 차리고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해서 주는 거랑 참나 자리에서 나오면요.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요. 그 사람이랑 나랑 둘이 거죽은 둘이지만 속에선 하나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도와줘요. 참나에서 도와주는 건. 자, 이런 불성 자리에서 바로 나오면 이게 신통입니다. 여러분이 신통은 하늘을 날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을 날고 뭐 하는 것도 다 에고가 할 수 있나요? 에고는요. 땅하고 하늘 이런 분별이 다 있어서요. 하늘로 못 나는 게 알아요. 에고는 못 날 줄을. 근데 참나는요. 참나라야 날 수 있게 하겠죠. 자, 축지를 한다. 뭘 한다. 온갖 신통 투시를 한다. 저 벽 밖에 있는 거 에고는요. 못 보는 게 맞아요. 에고는. 에고와 벽은요. 나 자아와 저 벽은요. 둘이기 때문에 저걸 못 넘어가요. 근데 내가 벽 밖을 투시하려면 뭘로 할까요? 에고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불성의 힘을 써서 하는 겁니다. 참나는요. 저 벽박도 참나 자리이기 때문에 참나를 통해서만 내가 저 벽박을
밖을 볼 수 있는 도리가 있어요. 즉 모든 신통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로지 참나에서 나오는데 에고가 뭘 하려고 하면 되나요? 병 하나 고칠 때도요. 내가 남의 다리 갖다가 고쳐주려면 에고는요. 내 다리 남의 다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못 고쳐줘요. 근데 손 하나 얹더라도 제가 많이 마음으로라도 저 다리랑 내 다리가 둘이 아닌 줄을 참나 자리에서 알고 내 다리 저 다리 다 건강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요. 낳는 도리도 있어요. 근데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참나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남하고도 조우합니다. 즉 남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 애고끼린 다르지만 참나 자리는 같겠죠. 즉 남의 마음도요. 이 참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남의 그 저 내면에서도 뭔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보기 미운 사람이 저한테 자꾸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에고 차원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면 참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주인공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주인공 하면 주인공 자리에서는 그 사람 주인공과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니까 다음날 그 사람이 좀 행동이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안으로도 작업하고 밖으로도 작업하고 이것만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주인공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주인공이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제 넌 뇌 안 달렸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할 노력을 다 하되 막 이게 주인공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돌을 닦는데 난 신통이 빨리 안 나오지 걱정한 사람한테 뭔 말 해줘야 될까요 경호 스님이. 참나나 찾아라. 참나만 찾으면 신통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참나로 살아가는 삶이요. 다 신통이에요. 밥을 먹어도 참나로 먹겠죠. 그럼 신통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예, 남하고 얘기해도 참나로 하겠죠. 신통으로 대화하는데도 신통을 쓰는 겁니다. 참나로 하면 에고로 하는 거랑 맛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맛이 전혀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나무로 치면 이게 뿌리고 이게 가지죠. 가지에다 물 주지 마라는 겁니다. 남을 제대로 키우려면 뿌리에다 물을 줘야지 가지에다 물 주지 마라. 뿌리에다 물 확실히 주고 있으면 가지가 자랄 거 걱정하지 마라. 즉 신통 안 나올 거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에고가 신기한 작용하는 거는요 참나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마음만 제대로 관제하면 모든 수행 에고가 하는 모든 수행은요 다 이 참나 자리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뿌리만 잘 배양하면 될 일이지 가지가 무성하지 않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견성하여 부처가 되면 될 일이지 신통산매 없는 부처가 될까 근심하지 마라. 그런 부처는 없다는 겁니다. 참나자리 알고 살면요. 신통이 매일 펼쳐져요. 아까 같이요.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 보십시오. 일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을 안 하세요. 주인공. 참나가 알아서 다 하지 않을까요? 내가 뿌린 인과대로 참나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걱정을 합니까? 맡겨버리고 참나대로 살아갑니다. 남하고 인간관계도요. 참나가 다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나는 좋은 나대로 좋은 인간만 자꾸 지을 뿐입니다. 참나한테 다 맡기고 살아요. 예, 이렇게 사니까 그냥 삶 자체가요 신통이 돼요. 예, 걱정이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게 신통이죠. 그러면서 또 간간이 신기한 진짜로 에고가 봐도 신기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도 자연스럽게 삶에 그냥 들어올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아요. 예. 자. 이제 좀 다른 글이네요. 등암화상에게 준 글인데요. 보십시오. 등암화상한테 준 글은 이분이 타력수련, 자력수련하죠. 타력신앙, 자력신앙. 즉 내 안에 참나를 찾는 화두를 해가지고 이걸 자력신앙이라고 하고요. 자력수행. 타력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히 빌어가지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빌면은요. 나무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 내가 거기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뵙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이유는요. 부처님을 아무래도 안 보고 수행하려니까 지금 신심이 잘 안 나는 사람들. 부처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예. 거기 가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단 부처님 모시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을 못 본 채로 공부해야 되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타력신앙이죠. 나무아미타불에 뭔가 은총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피를 받으려고 하는 수행인데 그렇게 나눠진 중에도 통하는 게 뭐냐면요.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밤낮으로 하다 보면 깨어나 버려요. 나무아미타불 아까 한마디 할 때 내 안에서 참나가 작동하는데요. 고요하되 또랑또랑한 참나가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나무아미타불이 그대로 쭉 익어지면요. 제가 얘기하는 몰입 4단계 몰입의 어떤 극치에 들어가다 보면 참나가 깨어나 버립니다. 알아차림이 훤히 드러나 버려요. 예,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면서 그냥 깨어나 버려요. 그럼 이미 극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안 가도요. 이미 참나
내 내면에 어떠한 번뇌 망상이 없는 내면에 참나가 드러나버리면 이미 극락이거든요. 육조단경에서 이 얘기 드렸죠. 육조 해능 스님의 주장이었죠. 서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서방 극락세계가. 깨치면 거기가 극락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선불교는 그런 사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즉 굳이 타력, 자력 나눌 필요도 없다는 말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한지 한번 보시죠. 화두를 참고해서 또랑또랑함과 고요함을 균등히 지니며 이게 화두 수련의 핵심이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에고가 하는 게 있고 참나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고요적자고요. 아까 깨어있음. 이건 지혜죠. 선정을 상정해요. 정의 쌍수입니다. 등. 균등할 등자입니다. 균등이. 지. 챙기답니다. 챙길지. 정의 쌍수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적 등지라고 합니다. 깨어있음과 고요함이요. 균등이 내가 갖겠다. 자, 에고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고는요. 막 깨어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선정을 들어가지고 두 가지 공부가 됩니다. 또랑또랑함과 고요함을 두 가지 다 챙겨야지. 참나는요. 아까 계정에도 다 쪼개졌는데 참나에서 계정인 참나 자체가 계정의 덩어리라는 거죠. 똑같아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를 찾아야만 성적 등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화두를 갖다가 딴 생각 안 하고 화두 잡는 게 고요함이고 화두를 끝없이 안 놓치고 알아차리고 있는 게 성성함입니다. 즉 에고가 하는 수행이죠. 화두를 붙잡고 에고가 자꾸 깨어나려다 보면 에고가 이렇게 성적 등지를 수행하다 보면 참 본래의 성적 등지가 드러나 버려요. 이게 수련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텅 빈 알아차림이 참나가 성성한데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제가 하나 주문하는 겁니다. 모른다라고 하시라. 모른다라고 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성적을 닫게 되죠. 자기가 고요함을 닫게 되고 알아차림을 닫게 돼요. 그러다가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질 때 참나가 훤히 드러나듯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컵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컵입니다. 부처가 뭐냐면요. 요 컵입니다. 그냥 보세요. 딴 거 안 보고 요거 보려는 게 선정이고요. 요거를 정확히 알아차리시는 게 또랑또랑함 알아차림 지혜입니다.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이건 대상이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 내면에서 고요함과 알아차림이 점점 내면에서 커져갈 때 이것도 필요 없어지게 되겠죠. 내면에서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알아차림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뭔가 방편을 하나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화두 수련은 화두를 써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두가 된다면요. 나무아미타불은 안 될까요? 나무아미타불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한마디 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그놈만 붙잡고 거기만 알아차리려고 하면 이미 참나가 그걸 타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미 내 참나가 드러나 버려요.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화두 참고하는 중에 또랑또랑하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녀서 그 마음이 능히 참나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화두는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일심불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심불란 보십시오. 연불에서는 일심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예. 나무아미타불만 외라. 여기는요. 성적 등지 절대 졸지도 말고 항상 깨어서 화두 잡아라. 자, 이렇게 한다는 게 두 개가 다른 분위기냐는 거죠. 한편은 자력 같고 한편은 타력 같지만 이렇게 일심불란하다 보면 반드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서 태어난다고 극락왕생한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극락왕생하소서하고 빌 때요. 그거 비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극락왕생하세요 하면은요. 거기는요. 아미타불이 사는 그 극락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십시오. 지구가 좀 환경이 안 좋아서 이게 환경 좋은데 태어나셔서 제대로 좀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극락왕생의 원뜻은. 그래서 한마음을 지녀 정신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어떻게 또랑또랑함과 고요함을 균등히 지니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개 같은 말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심불란이 타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적 등지도 타력 아니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다는 거죠. 만약 이걸 타력 수행이라고 하면 이것도 타력인 거고 이게 자력이면 이것도 자력 아니냐. 즉 자, 뭔 얘기냐면 내 밖에 나무아미타불이란 대상을 세워가지고 가피를 받았으면 하고 빌지만
이건 방편이지 실제로는요 결국 내 참나를 써서 공부하고 있어요. 실상은요. 예. 그러니까 뭐 도움받는 요소가 있다 치더라도요 사실은 온전한 타력이 아니죠. 자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화두가 자력이라면 이것도 자력이다. 즉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나 모른다 하나 할 때나 이먹고 할 때나 여러분은요 똑같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만 정확히 알고 하시면요. 그러니까 연불은 하등선이고 화두는 상등선이다 이런 분별하는 사람한테 경호스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쓰신 글이겠죠. 예. 자, 제가 안타까운 거는 경호스님이 100년 전에 이런 말씀 하셨으면 지금은 더 발전돼야 되지 않나요? 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을까요? 뭔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이 답답한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는 이제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호스님이 밝혔으면. 제가 그런 걸 하나 쓴 게 있어요. 과학적 진리랑 영적 진리라는 걸 좀 비교하는 걸 쓴 게 있는데요. 답답해서 썼어요. 과학적 진리는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뭘 발견하면요. 그 발견한 거를 자명하게 누구나 다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 진리보다 더 발전시키려고 끝없이 나아갑니다. 근데 종교적인 영적 진리는요. 뭐 하나만 나오면요. 그 영적 진리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만든 사람 그거 추종하느라고 바빠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교를 만들진 않잖아요. 뉴턴 교를 안 만들죠. 새로운 진리만 발견되면 그분들 바로 버려요. 솔직히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버릴 수도 없겠지만 진리에 맞게 하신 분들은. 왜 영적 진리에 있어서만은요. 전혀 자명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고 시대가 갈수록 퇴보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 뉴턴 같은 영적인 그 위대한 발견자들이 나와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상대성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추앙을 해요. 아인슈타인 정말 대단했던 분이야. 뭐. 그분 이름만 외면 저기 뭐 어디 급락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당장 경호스님 한 100년 전 분인데 지금 그분이 남긴 말 하나도 지금 보면요.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거를 이제는요. 만약에 이분들이 저는 어떤 수행자를 수행자라고 안 보고요. 그 정신 연구가라고 봐요. 물질 세계 연구가처럼 정신 세계 연구자들이고 위대한 과학자들이세요. 이분들이 밝힌 논문이 안 읽히고 있고 전혀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는. 예. 뉴턴이 한마디 했으면 지금 초등학생도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이라도. 왜 이런 영적 더 위대한 진리들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주 전공한 그 교수님이나 아실까? 예.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뭐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다뤄져서 자명한 진리들은요, 좀 공유되고, 그 기반에서 우리가 더 나은 영적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지 않으면요, 지구는요, 아무리 그런 위대한 분들이 왔다 가도 다시 도로, 이 물질명으로 비유하자면 늘 원시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발전을 안 하고요, 예, 좀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